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달려라 뿌잡. 근데 오늘 섭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죠. 아,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좀. 아니 힘들어 죽겠어. 뭐 밥 달라고 하니까 무슨 거지가 온 줄 알고 진짜. 뭐 한 분도 안 보이시는데? 달려라 못난다. 어,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예예. 기다려. 아야야야 다짜고짜 달려라 달려라. 아예 알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어디예요? 근데 예. 예. 사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어? 다음. 저는 임실. 임실? 임실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임실이요? 제 고향이 이제 전주인데, 전주에서 이제 임실에 이제 제 그 선산이세요. 진안에 저희가 선산이 있는데. 저도 진안에 진짜 선산이 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진안에 선산이 있으시다고. 선산이 여러 개예요. 네, 선산이 저 여러 개입니다. 저쪽 선산, 이쪽 선산. 좀 복잡해요, 집안이. 가자! 이거 좋다! 늦게 왔다! 늦게 따갔어! 가자! 야, 이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임실 갈 곳은 이곳입니다. 네, 혹시 실한지 아세요? 네, 피디님? 네, 몰라요? 네, 이제 가시죠. 아, 진짜. 가자! 임실군 신안이로 가자! 신안네. 신안님 모르세요? 모릅니다. 근데 나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였는데 365일 이렇게 옷을 입어요? 그게 때도 안 타고 찔려. 예, 막 내가 언제 막 부르거든. 언제 부르거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재미있겠죠?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어디를 왔냐 오늘? 그 임실군 신안리 신안리에 있는 오늘 아침에 뽑았죠? 신안리에 있는 예, 낙촌마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 가자! 아, 예, 갑시다. 예. 아,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하네 진짜. 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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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르신 계십니까? 세한데요? 오, 빈집이네. 어, 이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오르신! 뭐 한 분도 안 보이시는데? 어, 이거 개가 짖지? 여기는 그 저번 주에 왔던 데보다 좀 마을의 규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무섭네.
아, 저, 아니,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걔 좀 짖지 마. 오, 소도 있다. 우와, 뭐야. 역시 임실 오니까. 우와, 되게 크다. 야, 되게 크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KBS 그 다짜고짜 마을밥상이란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예. 구감이. 아, 구제역. 아이, 죄송합니다. 몰라서요. 예. 그러면 아, 여기 근처는 넘어가면 안 되네요. 진정되고 있는 중. 아, 지금 진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는 없는데 예. 경기도 거 쪽에서 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아, 근데 좀 마음이 좀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좀 그래서 예. 조심해야지. 예, 좀 그러겠네. 네. 아,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짜고짜 마을밥상에서 나왔습니다. 회관에 밥 먹을 텐데. 아, 진짜로? 회관에서 뭐 하세요? 회관에서 지금 계속 나이 드신 분들 밥 해먹지 경로당 여기 가면. 아, 그래요? 이장님 일단 분들 네. 만나보시고. 예. 아, 그래야겠네. 예. 이장님 댁이 어디? 아, 이장님! 이장님 계십니까? 어? 없으신가 본데? 이장님! 아이씨, 저 닭인가 본데? 이장님! 저 이장님! 이장님! 아유, 이장님 찾아가기가 힘드네, 이거. 이장님! 아까 대답 많이 하시던데 이장 어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아하, 이참. 이장님! 야, 이장님 어디 갔는지 아니? 예. 이장님! 거기 계신 거예요? 잠깐만, 전화벨 소리가 저기서 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장님을 뵙고 싶어서 이장님 그 댁에 갔는데 그 아무도 안 계시고 닭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장님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저 지금 금방 집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이장님! 아, 예. 네, TV를 사랑하시고 그 부금 좀 깔아주세요.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달려나봅니다라고 하고요. 옷도 이거 잠깐만 커플룩인가요? 아, 나 아까 작업하다가. 아, 이장님! 형! 아, 이장님! per capire il mistero di una storia d'amore. 아, 나 진짜 이 와, 나 이 밥상 진짜 야. 아이, 이제 에이씨. 아, 나 진짜 이 밥상이. 아니, 피디님 이거 밥상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은 저는 또 마을 돌아보고 기다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세요? 육 갔다 총 난 됐어. 아, 배추? 응. 아, 그래요. 마 배추 이거 버리시러 가시는구나. 아, 그 식사 지금 준비는 하고 계세요? 네. 아, 지금 들어가 보면 될까요, 어머니? 예. 예, 가 보도록 할게요. 저 우리 어머니가 배추 버리시러 가는데 계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 예. 아니, 저 제가 우리 지금 그 KBS 지금 다짜고짜 마을밥상에서 나왔거든요. 마을밥상 밥잡지 아이요? 아니, 그렇지. 아유, 우리 어머니 이거 메고 다니잖아요. 그 마을 예. 밥을 헛거라. 아니, 밥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오늘의 요리사? 그러면은 요리사가 아니요. 오늘 동네 양반들 그냥 밥을 있어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이제 배추 커지리도 하고
생채도 담고. 혹시 돼지고기 있으세요? 네. 네. 찌기 그 찌기 거리요. 구워 먹을 것은 없고. 네. 뭐 구워 먹을 거 사와야겠네. 아니 아니요. 혹시 뭐 생선도 있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실 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좋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되나요? 그러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가나요 오늘? 네. 갑니까? 진짜 돼지고기 말을 가니? 냉면도 넣고 해서 먹으면? 식사는 여기 그 마을에서 몇 분이랑 하세요? 한 11명이요. 예? 11명. 11명이 여기 모이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로 많이 모이시네? 그러면 해관마다 다 오지. 아 그래요? 네. 오. 그럼 저리 예. 다 이제 밥 먹으면. 예. 아 저리 가라고요? 예, 알았어 알았어. 아. 그렇게 만들까? 아! 어찌요? 맛있어? 응! 고주왕국 트리오! 예, 오늘은 내가 요리사 트리오! 또 트리오! 남촌 어르신 트리오! 여기 쌀보다 맛있나요? 다짜고짜 말맛선 석세스했습니다! 석세스! 성공!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얼마나 맛있는지! 아 이제 배달 때야. 아 이렇게